안녕하세요. 태권도 국가대표 태권도 파이트 클럽의 마서문입니다. 2박 3일 동안 마서리 US 태권도장 방문을 마치고 팔레스타인 태권도 국가대표를 목표로 태권도 파이트 클럽으로 뉴저지에서 온 수련생의 사범님을 만나러 뉴저지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태권도 엣지워러에 방문하였습니다. 용인대학교 07학번 시범단,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 시범단, 코이카 64기 봉사단 활동을 하신 박명식 관장님이 초대로 유나이티드 태권도 엣지워러 유품자 클래스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태권도 세미나 및 수업을 통해 정리한 겨루기 프로그램, 다양한 실력 차이를 지닌 학생, 외국인들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차기를 잘 차기 위한 무릎 올리기 훈련, 나가듣기, 물러듣기, 스텝 훈련, 무릎 올리기와 스텝을 병행해 상대와 마주보며 훈련, 기본 발차기, 타깃을 활용한 전술 발차기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칭찬의 박수에 절로 힘이 났습니다. 발차기를 잘 차는지 지켜보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알려주고 직접 타겟을 잡고 세심히 지도해 주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이루어진 겨루기 기본 훈련,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사용하는지 겨루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이들의 겨루기를 지켜본 후 직접 상대해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엔더미로 해머. 자기를 맞고 케어화되며 유나이티드 태권도 엣지워러 마서문의 겨루기 수업을 마쳤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박명식 관장님, 다른 태권도 관장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즐겁고 유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미국에서 사범생활을 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태권도장을 오픈한 박명식 관장님의 무한한 성공을 빕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